곡선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한대 정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화기를 놨을 때는 두 개의 화기를 연결을 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그러한 느낌을 위에서 아래로 해서 요 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화기랑 서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약간 밑으로 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사이에 연결점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꽂았을 때 지금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비슷하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위에 한 대가 있고 아래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향은 지금 이 표정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굉장히 이 꽃의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단조로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약간 짧은 듯하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프로랄폼이 지금 많이 비어 있죠. 그러니까 요빈 공간을 종려 잎을 가지고 위에 부분을 조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면으로 살짝 이 선하고 너무 겹쳐서 다른 것들이 울긋불긋 나오게 되면 이 선이 중요한 흐름을 맡게 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아주 단조로운 느낌이 나도록 메스 처리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꽂으실 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각도가 다 틀리게 똑같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꽂으실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간이 많이 꽃 가려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편하게 꽂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신 다음에 해바라기인데 굉장히 겹해바라기예요. 이거는 이제 겹해바라기인데 요거를 높게 처리하시지 마시고 좀 낮게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낮게 처리해 주세요. 여기 주황색의 안스리움이 충분히 표현이 돼야지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는 지금 다 해바라기나 안스리움의 그러한 색상이 연계색으로 해서 주황빛, 노랑빛,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리시안사스 보라색을 요 사이에 화기 바깥으로 너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지 마세요. 이 선은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해가시면서 이쪽 뒤쪽 부분에도 이렇게 조금 낮게 처리하면서 요 선이 이쪽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쪽 부분만 앞쪽으로 조금 너무 높이 해주지 마세요.
네, 보라색 리시안 사슬을 위하고 아랫부분에 연결되게 이렇게 꽂는데 너무 바깥부분으로 나오게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화기를 두 개를 사용했을 때는 서로 연결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보라색 리시안 사슬을 가지고서는 색을 약간 좀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지금 앞에 보시면 제가 맨드라미를 3대 정도 이렇게 빼줬거든요. 그래서 요뒤 위에도 맨드라미를 3대 정도 넣었는데 위에는 아래는 좀 길게 빼줬잖아요. 근데 위에 부분에 길게 빼주지 마시고 그냥 연결점으로만 조금 낮게 해가지고서는 서로 시선만 윗부분하고 이렇게 길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3대 정도만 꽂아서 한단 정도 사시면 충분히 표현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안개 속으로 그래서 해바라기랑 같은 색상이에요. 그래서 안개 속으로 가지고 여기 이제 밋밋한 그런 잔잔한 부분에 우리가 양념을 가하듯이 이렇게 휠라 처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색상을 쓰게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네, 이렇게 표현해가시면서 여기 아랫부분도 너무 높지 않게 낮게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안개 소국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안개 소국 지금 처리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을 따라서 같이 연결점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분산시키지 마시고 색상이 분산되도록 하지 마시고 특히 성전꽃꽂이에서는 꽃을 꽂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돼서 꽂게 되면 흩어져 가지고 이 색이 전부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어두운 그러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색감으로도 의도했던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꽂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주님과 같은 곳을 가든지 성도와 성도권이 같은 곳을 바라보든지 결국은 한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표현했듯이 이것 밑에 넣은 부 소재들도 전부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그러면서 화기를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록 하면 좋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화기를 지금 앞 뒤로 놨어요. 앞과 뒤로 놨을 때 뒤에 있는 화기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꽃을 꽂을 때이 뒷부분까지 다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이 굉장히 적게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을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꽉 메꾸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공간 여유를 좀 이렇게 두게 되면 훨씬 표현하고자 하는 면들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꽃을 꽂으실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가을날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